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기온이 30도까지 육박하는 등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 날씨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움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강화의 한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어르신 학생들의 특별한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르신 학생들이 있다는 교실 안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한창이었는데요. 4, 50대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농사일 때문에 한창 바쁜 시기인데 한가롭게 공부를 하고 있다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교육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예, 농사를 짓는데요. UCC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UCC를 이렇게 자료를 예, 올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 교육에 참가하게 되십니다. 농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배우러 왔어요. 급속히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 우리 농업인들도 그냥 농사만 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미 농산물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사이버 직거래를 통해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농촌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방송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현재 방송 아카데미는 1기부터 3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고요. 이날 교육에는 그동안의 수료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굉장히 진지하죠. 하얀데다 하얀 걸 해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이곳에서 농업인들은 동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직접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의 UCC 제작 등 프로그램 공부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1대1로 선생님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워했던 교육생들도 금세 혼자서 척척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마지막 시간엔 농업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바로 자신만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전에 촬영했던 동영상에 오늘 배운 기능으로 화면을 꾸미고 자막을 덧대고 이렇게 음악을 입히니 처음에 밋밋했던 영상이 세련되고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변신 완료!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농업인들. 각자 포부도 갈지각색이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우리 주변의 영농 현장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해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처음 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굉장히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웠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뭔가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집에 가서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자신감을 얻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동영상은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재밌고 해피한 교육 같아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나가는 우리 농업인들. 이들의 열정이 있기에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인터넷 동영상 속에서도 활약할 우리 농업인들의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공부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모습 정말 아름답네요. 자, 여러분 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새는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시속 80km까지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우리 주변엔 많은 새가 있습니다. 그중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쭉 뻗은 다리, 부드러운 깃털, 기다란 목의 V라인 얼굴. 그 주인공은 바로 타조입니다.
사조 친구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이었는데요. 50여 마리의 타조가 한낮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키 2.5m에 150kg이 넘는 타조들. 혀와 이빨이 없어서 침을 흘리지 않고 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리가 뭉툭해서 이렇게 먹이를 줘도 뜯어 먹기만 할 뿐 손은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었는데도 이게 하나도 안 아파요. 네, 네. 이빨이 없어 그래. 이빨이 이 타조들은 이빨이 대부분 없고. 20살이 넘은 타조들인데요. 태어나면 보통 아기용 사육장에 따로 머물게 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미만에 줄무늬를 자랑하는 아기 타조들. 정말 귀엽죠? 대표님, 아기 타조들이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죠?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대표님,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웅크리고 있나요? 아, 이제 도망가다가 집단에는 숨느라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겉많은 아기 타조들을 품고 있던 타조알의 무게는 1.5kg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정말 단단하네. 워낙 단단해서 100kg의 거구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고 볼링공으로 이용해도 끄떡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타조알로 후라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타조알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은데. 한번 단단한지 시험해봅시다. 어떻게 실험을 해보죠? 머리만 살짝 대보면. 아, 예, 한번. 너무, 이거 아픈데요, 이거? 살짝 건드렸는데. 검사리 된가 보다. 그럼 이 타조알을 어떻게 깨가지고? 이 단단하기 때문에 망치가지고 해야 돼요. 아, 망치가지고 깨가지고, 여기다 후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지만 타조알을 먹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쁜 타조 껍데기 목걸이나 훌륭한 공예품으로 탄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멋진 타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타조 체험은 물론 토끼나 양, 돼지와 같은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타조 오일 천연비누 만들기나 타조 껍질 목걸이 만들기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타동장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타조를 쉽게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타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색다른 체험이 되어서 신기하고 재미있고 좋네요. 타조 너무 좋아요. 타조는 보통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에는 우아한 타조 친구와 함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타조야, 놀자. 네, 막대기를 들고 타조한테 접근을 하거나 또 그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타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점만 주의한다면 누구나 타조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름 휴가 걱정에 빠져있는 날라이 주부한테 타조 농장을 추천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라이 주부는 이번 여름에 지역 축제로 휴가를 떠나려는 모양입니다. 날랄 주부의 하루나기. 실록의 계절이 되니 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놀러 나가고 싶다.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아휴, 알았어. 어딜 가고 싶은데? 그야, 지상낙원 몰디브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어이, 꿈은 잘 때 꾸는 거야. 우리 같은 소시민에겐 우리만의 맞춤 여행이 있잖아. 어디? 바로 지역 축제.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가물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특성만큼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지방 축제가 열리고 있지. 수백 개씩이나? 서울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민과 함께 관광 활성화와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재미있는 축제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와 함께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 근교의 축제를 가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특산물까지 사들고 오면 금상첨화. 그러고 보니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셔서는 마늘이니 고추 같은 걸 한가득 사들고 오셨던 게 생각나네.
외국의 축제를 부러워하시나요? 우리나라만의 아담하고 실속있고 흥겨운 지역 축제를 즐겨보세요. 계절별로, 특산물 수확 시기별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지역 축제. 아이 손을 잡고 바로 산교육과 체험을 위해 가까운 근교의 지역 축제부터 찾아보아요. 이번 코너는 싱싱한 농산물 정보와 재미있는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그린365 시간입니다. 여름 하면 보통 수박이나 참외를 제철 과일로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틈새를 뚫고 나타난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복분자 사촌이자 포도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 보랏빛 유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름 사이 내리쬐는 태양빛, 6월의 햇볕 속 그 진가가 확인되는 별미 과일이 있다는데. 황금해! 황금해! 충남 천안, 따사로운 햇빛 맞으며 탱글탱글 몸매 자랑에 나선 과일 있었으니 섹시한 보랏빛 옷차려 입은 그 이름 블루베리라네. 부드러운 껍질과 새콤 달콤한 맛으로 사람들 입맛 유혹에 나선 블루베리. 이래봬도 콩, 토마토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도 등극한 몸이란다. 사실 블루베리의 고향은 북아메리카지요. 그동안 수입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말린 블루베리나 가공식품으로만 블루베리를 선택했던 사람들. 이제 우리 땅에서 재배한 생생한 블루베리 맛을 볼 수 있다. 150m 지하 안반수로 촉촉히 수분 공급받고 미생물 발효액으로 병충해 예방한 내가 바로 무농약 친환경 블루베리. 딱딱한 초록빛에서 새콤한 빨간빛 거치면 상큼 달짝지근 완전히 엉은 보랏빛 블루베리로 변신 완료. 탱탱하게 알이 맺힌 블루베리. 이제 전문가 손길로 따는 일만 남았다. 손가락 모터 달고 분주히 움직이는 손놀림에 알알이 제 몸 내던지는데. 블루베리는 지금이 제철이죠. 요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떼구르르 블루베리, 구르는 제주뿐 아니라 또 다른 제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블루베리야, 너 정말 진정한 슈퍼푸드로구나. 하지만 블루베리 특유의 효과 발휘되는 곳 따로 있으니 바로 시력 보호. 그 이유는 요요 블루베리 보랏빛 색을 구성하는 안토시아닌 덕분. 블루베리는 노화를 막는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리고 탄닌, 폴리페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베리의 색을 내는 그 안토시아닌은요.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껍질 쪽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잼이나 당절임보다는 생과나 아니면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이 드시면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효능품 꼬이는 블루베리, 어깨 으쓱하며 그 변신을 꾀하는데, 제철인 6, 7월에는 청순한 생과로 사람 만나고 나머지 달에는 아이스 블루베리로 1년 내내 사람 만난다. 가열이나 냉동에도 강한 면모 보여 잼이나 갈아 만든 주스에 즙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 아, 좋은데 시원한 블루베리. 시원하다. 뽀얀 과분으로 화장해 그 풍미를 더하고 따스러운 여름 햇살 그득 품어 부드러운 맛 자랑하는 새콤달콤 블루베리. 모양, 맛, 영양까지 모두 베리베리 굿! 네, 정말 상큼해 보입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말린 블루베리나 잼 같은 가공식품으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니까요. 생과로 블루베리 많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코너는 우리 주변의 환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생생 환경 칼럼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멸종위기에 처한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주간의 단신 생생 그린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정책실장 윤상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야생 사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의 긴 꼴이 작은 양이라는 학명을 가진 국제적인 멸종위기 포유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비무장지대, 설악산 일대, 그리고 울진, 삼척, 봉화의 산악지대에서 극소수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 양구와 화천 일대에서 이 동물 10여 마리를 가져와 월악산 국립공원에 방사했고 복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사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사냥은 러시아 아무르와 우수리 지역, 중국 동북지방과 흑룡강 유역,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백두대간을 따라 널리 분포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냥은 한반도 남측에서 대략 500여 마리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적으로 사냥은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멸종에 직면한 적색 목록으로 지정했고 국제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오가며 생존했던 그 많던 사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문화재청이 2006년 발간한 천연기념물 구조와 치료란 책자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사냥은 일본 제국주의, 한국 전쟁기에 남획되어 그 수가 급감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입니다. 그 이후로도 약재나 박제, 식용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이후로는 주로 산악지대에 설치된 송전탑 건설, 광산개발, 관광지 개발, 등산로와 탐방로로 사냥의 서식지가 쪼개졌고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법 밀렵이 주요 원인입니다. 임업도로나 송전탑 진입로, 광산 진입로와 같이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어김없이 밀렵 도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생동물 NGO에서 직접 밀렵 도구를 회수해도 여전히 불법 밀렵이 횡행합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삼척의 한 주민이 밀렵에 조난당한 사냥을 구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북 울진의 왕피천 생태경관 보호지역 안에서 밀렵꾼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냥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올무나 덫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독극물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밀렵 행위도 발견됩니다. 밀렵은 야생동물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한순간 두툼한 현금의 유혹에 소중한 우리의 자연 자산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생 사냥의 미래는 바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김치에 이어 고추장과 된장, 인삼도 이제 세계인의 식품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특히 고추장은 김치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인삼을 아시아 지역 국제식품규격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비관세 장벽이나 무역 분쟁 해결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쌀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쌀파라치 제도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정부가 건당 10만 원씩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신고 대상은 2009년분 이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입니다. 현재 2008년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는 이미 정부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축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충남 보령에서 머드 축제가 열리고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충북 옥천에서 포도 축제가 각각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